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사자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잊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어미에게 버림받아 의지할 곳 없던 작은 사자는 한 공원 관리원을 따랐습니다. 관리원은 어린 사자를 집으로 데려가 마치 자신의 아이처럼 따뜻한 사랑으로 돌보았어요. 어릴 때부터 장난꾸러기였던 사자. 하지만 관리원은 그런 사자의 모든 모습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마사지해주고 깊은 교감을 나누었어요. 관리원의 보살핌 아래 사자는 무사히 성장할 수 있었죠. 그러나 사자가 어느 정도 자라자 그들에게도 슬픈 이별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회사 측의 결정으로 인해 관리원은 마지못해 사자를 공원의 보호구역으로 보내야만 했던 것이었어요. 자신의 자식과도 같은 사자를 야생으로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에겐 결정 권한이 없었죠. 수년 후 관리원은 자신이 돌보던 사자를 다시 만나러 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자는 자신을 구해주고 사랑해준 아빠를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두 존재는 서로를 향해 달려가 뜨겁게 껴안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사자는 관리원이 자신을 돌보며 키웠던 기억을 모두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숲에서 일하던 중 한 남성이 홀로 버려진 작은 흰 여우와 마주하게 되었어요. 어미의 품을 잃은 그 아가에게 아직 숲속은 너무나 위험해 보였죠. 남성은 여우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기 여우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어요. 집에 돌아온 그는 여린 아가를 위해 정성껏 영양 가득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온기를 되찾기 위해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켜주고 매일매일 시간을 내어 함께 놀아주며 다정한 사랑을 나누었죠. 그는 어미 여우 대신 헌신적인 보호자가 되어 온정과 보살핌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여우는 점점 더 튼튼해졌고 장난기 넘치는 아이로 변해갔어요. 이제는 무게는 제법 무거워졌지만 여전히 남자의 품에 안기는 사랑스러운 모습만큼은 그대로입니다. 흰 여우의 순수한 눈망울은 가족 모두의 마음을 깊이 사로잡았어요.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가족에게만 허락되는 특별한 유대감과 온정을 선사했습니다. 흰 여우가 찾아온 날부터 남자의 가정엔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고 해요. 연민으로 시작된 작은 만남이 더 큰 사랑이라는 놀라운 선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연민의 힘이 아닐까요? 한 커플이 운전 중에 길가에서 비글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댕댕이의 머리엔 상처가 있었고 다른 비글과는 다르게 장난기가 전혀 없었죠. 댕댕이는 무엇이 그리 두려운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커플은 수의사에게 비글을 데려갔고 비글의 귀에 번호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요, 이 댕댕이는 실험용개였던 거예요. 비글은 피부 구조나 면역 반응 등이 인간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의학실험에 자주 사용됩니다. 그녀의 배는 무서운 수술 자국들로 덮여 있었고 추가 검사 결과 그녀는 비장마저 없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혈액검사를 비롯한 수많은 검사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순종적이었습니다. 커플은 그런 댕댕이를 위로했어요. 너가 이제라도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줄게. 특히 마음이 안 좋았던 남편은 이 강아지를 거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은 이 댕댕이의 이름을 펄이라고 지었어요. 어두운 과거는 싹 잊고 진주처럼 빛나라는 의미에서요. 댕댕이가 겪은 모든 고통들이 사라지길 바랐죠. 그런 진심을 알았는지 펄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부터 이 실험용 강아지는 그들의 소중한 진주가 되었답니다. 어미 코알라가 자신의 아기를 꼭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미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든 아기 코알라,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다음은 청각장애를 가진 강아지와 주인의 소통 장면입니다. 주인이 손짓으로 산책을 가자고 표현하자 강아지는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이들의 특별한 소통 방식이 마음 깊은 곳에 잔잔한 울림을 줍니다. 공항에서 열심히 일하는 골든 리트리버의 모습도 빠질 수 없죠. 일을 너무 하고 싶어서 직원을 재촉하는 모습이 정말 귀엽습니다. 이 강아지는 소파에서 자는 주인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나 봐요. 이제 막 어미가 된 댕댕이는 아이를 낳고 나서 늘 이렇게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는다고 해요. 마치 나 어때? 멋지지? 라고 말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짓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녀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어머니입니다. 어느 마트의 댕댕이는 손님들에게 잘 가라며 늘 인사를 해준대요. 이렇게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보내주는 이 강아지의 친절함은 이 마트의 특별한 매력이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경찰관이 몸이 묶인 강아지를 도와주는 장면입니다. 구조된 강아지는 고마움의 표시로 경찰관 삼촌을 꼭 안아줍니다. 한 남성이 떠돌이 강아지를 구조하려 합니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후 옷 흘리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고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길거리 생활은 특히나 작은 유기견들에게 험난했고 올무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남성은 오클리를 구속하는 대신 함께 뛰어주며 괜찮다고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던 오클리에게 남성은 바닥에 엎드린 채로 오클리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어요. 간식을 내밀며 그녀에게 친구가 되자고 제안했죠. 오클리도 사실은 사람이 그리웠던 걸까요? 마침내 남성이 쓰다듬도록 허락한 오클리. 배신감과 두려움의 마음을 닫고 있을 줄 알았던 오클리가 이 사려 깊은 남성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오클리는 길거리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클리에 숨겨져 있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세요. 오클리는 다시 한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름다운 강아지로 돌아왔습니다. 해당 영상은 미국의 한 유기견 구조단체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무려 420만의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구조 영상이 입소문을 타며 오클린은 멋진 주인을 만났고 현재는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전쟁의 포성이 잦아들 무렵 한 군인이 접전지에서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강아지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군인 앞에 드러누웠죠. 강아지는 웃음을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사람의 손길을 그리워했나봐요. 그런 강아지가 안타까웠는지 군인은 강아지를 돌보기 시작했죠. 군인은 이 강아지를 자신의 반려견으로 맞아들였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미 강아지가 새끼에게 펫도어를 이용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새끼 강아지는 어미가 무엇을 하려는지 도통 이해하지 못하네요. 아기 강아지에겐 모든 게 혼란스러워 보여요. 답답한 마음에 다시 한번 보여주지만 새끼는 여전히 어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미는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새끼를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한 가정에서 멋진 실내 수영장을 새로 지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수영장에 가장 신난 건 주인이 아닌 바로 이 골땡이입니다. 주인이 말리든 말든 골땡이는 신나게 풀장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물속에 몸을 담그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마치 천진난만한 아이 같죠. 어느 목장의 강아지가 어미로부터 버려진 아기 사슴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불독과 아기는 절친한 사이입니다. 짤뚱한 다리로 미끄럼틀에 오르지 못하는 댕댕이의 엉덩이를 아기가 밀어주네요.